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마리오 카트 8 디럭스 부스터 코스를 준비해 봤어요. 오늘은 복 고양이 컵에 버섯 리즈를 플레이할 건데 과연 어떤 성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겜겜은 루이즈를 선택을 했고 루이즈가 출발선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고 준비 출발! 우와, 다른 친구들 굉장히 빨리 출발했네요. 루이즈도 열심히 출발했지만 아직 3등이니까 공발해서 1등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으악 차들 잘 피해서 안돼 안돼 부딪히면 안된다고 루이즈 이렇게 코너를 잘 돌고 중간중간 차가 많이 있으니까 부딪히지 않게 잘 가야 될 것 같아요. 앞쪽으로 잘 지나가서 코인도 획득을 하고 코너를 돌고 아이템을 먹고 과연 어떤 아이템이 버섯이 나왔으니까 속도를 높여주고 우와 지금 2등! 1등이라 친구들 근데 아깝다. 부딪히는 바람에 조금 늦게 갔긴 했지만 그래도 힘내서 아이템들이 같이 움직이네요 친구들. 이렇게 코너를 돌고 버섯으로 속도 높여주기. 첫 번째 바퀴는 3등! 2등이다! 현재까지는 성적이 좋으니까 아이템을 뒤에서 오는 걸 피해서 잘 보고 코너를 돌아서 우와 헷갈린다. 중간중간 차가 많이 나와서 피하는 게 좀 헷갈리긴 하네요 친구들. 앞쪽에 아이템을 먹고 갑시다. 역시 아이템도 먹고 바닥에 있는 바나나 껍질을 밟았나봐. 으악 깜짝이야. 동킹콩이 바로 앞에서 폭탄을 던지다니 말도 안 돼. 지금 그래도 루이지가 바로 힘내서 아이템 공격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고 차에 부딪히지 않게 조심히 코너를 돌고 으악 번개를 맞았어요 친구들. 작아진 루이지 열심히 달리지만 작아졌을 때 속도가 많이 나지 않거든요. 잘 쳤다. 이제 아이템 두 개를 획득을 했으니 마지막 바퀴만큼 좀 더 열심히. 폭탄을 너무 엉뚱하게 넣는 것 같은데 괜찮아 루이지. 이렇게 멋지게 점프도 하고 코너를 돌아서 앞쪽에 지금 동킹콩이랑 다른 친구. 으악 깜짝이야. 등껍질이 날았어요 친구들. 방금 전까지 3등이었는데 등껍질에 맞아서 5등으로 내려갔네요. 앞쪽에 폭탄이 다시 한번 터지고 폭탄을 타서 루이지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보메랑으로 나도 공격을 해서 마지막을 더 빠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여기저기 장애물이 정말 많아요 친구들. 중간에 지나가는 자동차한테도 부딪히고 장애물도 많이 있고 이제 여기 코너만 돌면 꼬린 지점인데 힘내서 으악 열심히 했지만 아쉽게 7등으로 들어왔네요. 괜찮아 루이지 잘했어. 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마리오 카트 8 디럭스 부스터 코스 복 고양이 컵에 버섯 리즈를 플레이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